소나무 군락지에 치사율 100%의 재선 충병이 전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재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두승산 자락 일대입니다. 가을 단풍이 든 것처럼 소나무들 사이로 푸른색이 퇴색된 곳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일부는 잿빛으로 변한 고사목들도 있습니다.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재선충병이 근처 야산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현재 군산, 정읍, 김제, 익산, 그 완주 일부 지역, 평야 지역에 그 확산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악 지역 중에서는 순창 임실에 좀 임실 남원 쪽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승산 자락에서만 파악되고 있는 재선충병 감염목은 196그루에 달합니다. 군산 지역의 경우 산림청이 관리하는 구규림 지역에서만 지난 2022년 1,100여 그루에서 2023년 2,100여 그루, 올해는 현재까지 재선충병 감염목이 2,900여 그루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속도가 좀 방지를 안 하면 빠르기 때문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지를 안 하면 조경수 외에도 피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관계 당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방지를 신속히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 유충에 번데기 시기에 접근해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면서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게 되는데, 재선충병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나무로부터 함께 유입되면서 항구 인근 지역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부산 소나무를 전량 그 수거해서 방지할 계획입니다.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하늘소가 생물이다 보니까 전량 방제가 어려워서 결국은 좀 심한 지역을 위주로 수종 전환을 유도해서 수종 갱신을 통해서 그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번 감염된 지역은 방제를 하더라도 재발생하는 사례가 되풀이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와 함께 수목 변경 등 장기적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